이섯달 초하루 삭을 세우는 걸 본다면 이렇게 정유년 개척을 기우일 갑자 온단 둥지가 되는데 갑자 온단 둥지가 이게 산천대추 여탈복이 이렇게 분기수가 되잖아요 산업인 게 이게 조금씩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말하자면 여탈복 수레에서 바퀴 통과 이거 벗어지는 거 굴렁쇠 아 굴렁쇠 링이 벗어지는 거 수레에서 수레바퀴 굴렁쇠 홀로등 벗겨지는 것은 맞춤은 원망없을 길 갖다 맞춘 게 이게 중립적이다 한쪽은 잘 돌아간다 한쪽은 고장이나 벙커가 나서 이렇게 굴렁쇠가 벗겨져서 이렇게 정화에 대해서 걸쳐져 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시소로 보는 거지 중심은 이제 시소 한쪽으로 이렇게 사시적으로 기울어져 가운데는 이제 중립조와 저울제 중심을 잡는 거. 굴렁쇠가 벗어져서 벙커가 나서 못 가는 상태, 분기수 죽음 무덤 속이 대기 상태, 링 고장이 난 거, 죽어져 있는 거, 이게 또 활동을 못하고 죽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게 수레가. 무덤 속이 대기 상태다, 수염을 장식하는 모습이다, 상의 말하기를. 무덤 속이 대기 상태, 죽은 몸이니까. 이게 수염으로 그랬나를 수염으로 꾸미는 상태는 흥취를 돋구는 거다 더불어 수레 이렇게도 해 사흥야라 상으로 흥취를 돋구는 야라 그러니까 상흥야라는 이한 가지 동자가 여기 구름각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반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여기 반야선이라 하는 거 해탈선 아니야 이따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올라간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거 이게 여, 마, 여, 이, 여기서 그 효사에 굳이 그렇게 얽매일 건 없고 여기 형상 역상을 본다 할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산합신분계 산합분계로 귀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치적으로 산합분계로 되겠어요 이게 잘안 나타나네요 가르치려 하니까 산화분괴로 되어 있다고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자연히 산화분괴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게 산화분괴로 산화분괴는 산간산이라 하는 것은 머문다 하는 것이고 상주할 주자 머무를 주자 머무를 기자 개 짐승으로는 개를 상징하는 거고 방위는 동북방위 간방 간간명하는 거 방을 상징하는데 머무는 안에 있게 불게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머문다는 상주한 동을 거주처 아니야? 거주처 안에 불이 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역상을 안압박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특수공개 아니야? 안압박상이 산화본계의 안압박상은 홀레당 뒤잡힌 효기가 다 뒤잡힌 걸 보면 택수구원이게 택수구원이라는 건 물이 바짝 말아 땅이 연못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조율하다 바짝 말랐다 그래 불 얼마나 불 붙기가 좋아 아 이거 후루룩 타기 쉬운 거지 그렇게 길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삭을 이렇게 세우면 그날 그 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초하루 삭의 하루에 일은 아침에 있고 한 달에 일은 초하루에 있는 거요 언제든지 조화로 상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망은 확 퍼들어져서 확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 사건 이제 시작된 이렇게 이달에는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정계충하고 이렇게 각기합 자유파 역경파 자축해서 연술 귀문간파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 이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 충을 밟는 경계충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불을 충격을 줘서 연주 충격을 산했어 병신정류 산화하냐 산화 아 먼저 달 지난달엔 산화봉 저 화산열을 천지돼 가지고 산에 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어 저쪽으로 우리 그쪽으로 공박받는 쪽으로만 계속 그렇게 많이 시달림을 받잖아. 뭐냐 서해에서 배가 침몰, 낚싯배가 침몰됐다 하지만 결국은 저쪽 동쪽으로 많이 지금
동서를 나누고 볼 적에는 이렇게 동쪽 쪽편쪽으로 제천 밀양 경주 이런 식으로 그짝 편쪽으로 이렇게 사건이 많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공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넘어가 가지고 아 그런 논리 체계로 그쪽이 여기 우편이고 공박을 받고 좌편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라 이런 말씀이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 역상이 그렇게 바짝 조율이 되어 가지고 있는 머리에 불이 잘 붙기로 머무는 안쪽에 거주처와 안쪽에 불이다 하니 불이 얼마나 잘 타겠어. 이게 여기서 이게 그게 이탈된 걸 말하는 게 훌렁새가 제대로 잘 굴러가질 못하고 정 수도 없이 이게 귀신이 물고 늘어지는 게뭐 잘못 내 빼개지래. 이게 세상 잘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물론 수레를 빵긋 터치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서 붙들면서 그것을 이렇게 뭘로 못 나가게 하는 불을 확 쏴질러 가지고 화재를 하마를 가지고서 그렇게 농간을 부린다는 하나 분교 하마니 무감별하게 옥을 톡톡 털어 제끼는 거 활에서 앞뒤 잡힌 거아 이건 천내무망 주검이라는 거 상대방에서 건너다 볼때 주검이 되는 왜 주검이 되느냐 이거 활에서 형을 받는 거 소화 옥에 가둬가지고 형을 받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바로 볼때 불을 질러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니 손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침대에다 결박을 시켜가지고서 벗어나질 못하게 그냥 타 죽으라는 거지 그것이니까 불이 안 돼도 가스에 독가스에 타면 뭐뭐 막고서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 아 그런 식으로 참 참담한 거고 암담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공방을 주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이 하늘의 달이 절대 이 지구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이런 건 방면도 있겠지. 근데 거위가 이렇게 이런 사악한 짓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요. 하늘에 저 달이 뭐 지구 뭐 이렇게 자전해서 붙들어주고서 24시간 만들어주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는 박상영이 바짝 마른 거예요. 여기 불이 얼마나 잘 붙겠어. 특수공기 예. 주식에 곤란하는 주식 자리에 곤란하는 고누 주식이 주불박내 붉은 불이 뻥 하고 오리라 그러잖아. 주불박내가 뭐요? 불굴주 바야흐롤 방 불굴주 여이 주불이란 인근불이라고 각근불이요. 접신하는 무당이 쓰는 각근을 쭉 내려가지 턱을 매잖아. 그래 그근그 붉은 끈에 그 음란한 그런 붉은 끈에 바야흐로 오리라. 그런데 따지고 그냥 우리나라 한국말로 그래 붉은 불 그냥 불 불화자 불 붉은 불이 뻥 하고 이렇게 엄청 쏟듯. 아총 안에 보면 붉은 불이 총을 확 하면 그 만화 그림 같은 데 보면 불이 뻥 나가는 걸 이렇게 북극처럼 나가는 걸 그려놓잖아 총구에다가 총열에서 나가는 걸. 그 붉은 불이 뻥 하고 와가지고서 확 붙을 거 아니야? 아 그래 이 천정우 덴조우에서 자꾸 불이 그 머무는 곳 위에서 안에서 안쪽에서 스치로 불 붙겠지리 해서 그 조심해 이 오래된 거뭐 지금 이게 말하자면은 김영삼이 YS가 이 바깥 여기 무관 애들 정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거 독박 쓰듯이 그거 이제 풀어질 때 그럼 다 망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때쯤 되면 정권 바뀔 때도 다 세밀히 해가지고 온갖 독박 다 썼잖아. 가스 터지고 산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터져 성수대교 붕괴되고 가스 산풍백화점 붕괴되고 가스 그 주유소 터져가지고 나 온갖 난리 전전긍긍 그 꼬락지 여기 9년 동안 이저 우파 애들 사해 먹던 거그 찌꺼기 받아가지고 설거지 할 입장으로 몰린 거지 이 독박 쓴 거지 말하자면 문터이 이따 이거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독박 쓰고 있는 거요. 그리고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저런 게막 엉터리로 막 거기 그렇게 인허가를 막 내주고 지대로 설비 설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엉터리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 비상계단이 굴뚝이 돼가지고 있는 거 독가스 굴뚝이 되고 저기 엘리베이터 그 통이 통로 거기서도 6명이 죽었다 그러자. 그다 굴뚝 연기 아니야. 그뭐 그렇게 사고 나면 앞서도 내가 강론했지만 비상계단은 반드시 겉으로 설치해야 되며 호수자로 사람 타고 갈 것을 집집마다 발코니에다가 설치해놨다가 급하면 확 풀어가지고서 그걸 타고 쭈루루루 그건 독가스가 들어올 수도 없잖아. 그 속으로 쭉 타고 저쪽 바깥에서 붙들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쭈루루 타고 내려가면 더 다칠 염려도 없고 그냥 막 미끄러져 내려가면 아 다시 뭐 몸에 뭐 화끈화끈 불이 나겠지. 빨리 쭈루룩 타고 내려가려 하면 그래도 죽질 않을 거 아니여 저 아래 내려가면. 그리고 그 호수가 튼튼하게 되면 자루 같은 게 자루가 튼튼 마대 자루 튼튼한 걸쭉 연결한 걸로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터질 거란 말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도르래를 연결해가지고서 도르래 줄을 연결해가지고 급하면 막 줄을 당겨가지고 호수가 저쪽 건너로 확 건너가서 저쪽 사람처럼 잡으라 그러고 그걸 쭈루룩 타고 나가면 왜 죽어? 하나도 안 죽지다. 가스가 얼리 호수 쪽으로 들어온대?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게 아주 이 역상이 머무는 곳에 불이 난 모습이다. 이제 다음 달 입춘 지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입춘 지나고지 이제 설이 예. 내년이 무춘인가 양춘이 무춘이겠지. 올해가 양춘이면 그럼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철 거기도 산천대축 사며 양마축이라는 이유 그 말하자면은 저기 경계하는 거 양마축이라는 이유왕 하나니라 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삼각관계 혼자가 셋이 가면 보수 잃고 혼자 가면 보수 얻는다는 그런 걸로 돌아가잖아 그 경계하는 거 삼각관계 아 셋이 가면 경쟁자니까 둘이 가는 거는 외달하고 나군데 셋이 가는 거는 그 외달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경쟁하는 거 아니야 서로 상대방과 그러니까 하나를 떨어내야지 혼자 가는 건 메달 아니요. 그 메달 하는 혼자 메달 가는 건 보스로 얻는 거 아니 경기에 이긴 놈이 있는 거 메달 차지하는 거. 그런 논리요. 그렇게 돼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이제 하게 된다. 동계올림픽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풀려나가는 거지. 다음 논리가. 그럼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건 이제 고거 동물하고 저쪽 상대방에서 이렇게 볼 적에는 천래무망이지만 풍래 있게 유익하게 돌아가잖아. 산택송개가 반대서 보면은 풍래 있게 아니여. 그러니까 유익한 걸로 돌아가고 안압황사계 특산한계 건각을 말하는 게 한기고 진기각이라고 여기서 이런 말로만 자꾸 풀어보면 아무것도 뭐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내년에 여기 8년을 보고 이거 음력으로 보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무술년 갑인월 김여월 갑자원단이 이제 설날이야 설날인데 이게 설날이 설날에 여기 원단 둥지가 이렇게 산천대축이 사묘하냐 양마축 이간정이란냐 이유왕 하나니라 이러고 셋이 가면 벗을 잃고 혼자 가면 벗을 얻는 것이다. 이거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 지금 확 무슨 그 여기 한문으로 무술갑인 김유감 이 한문을 보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 주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주역이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주역을 해서 산택손괴를 보면 알지.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여기 있겠지요. 요 삼인행적 소 삼인행적 즉손이진이요 일인행적 즉득이 상황 일인행적 삼이면 의심내기 때문에 깨지 떨어질려 자 이거 깨진다는 뜻 아니야 떨어진 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깬다고 앞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론드렸죠 의심나라 의자가 그러니까 세지가는 경쟁과 삼각관계 경쟁자와 갈등 중에 하나를 떨어내야 되는 것이고 혼자 가는 말하자면은 메달은 금운동 하는 메달요 금운동 하는 메달은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 이긴 자가 갖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요 이렇게 산택손괴가 이게 이왕마초기 간정이란냐 이왕에 돌아가가지고 이게 삼각관계를 경기 말하자면 말해 경기를 하려면 실력을 쌓 훈련 실력을 쌓아야 될거 아니야 한가한 날로 몸에 단련 훈련을 쌓은 것이 양마초 이간장이란냐 이유영 산천대충 아니여 그게 초원에 말 달리는 아이 그래가지고 경기판에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운동 연습량을 해가지고서 이 경기판에 가서 메달 땄는데 들어선다 쉽게 말하자면 양 안암판께 이게 겉에 산택성께 읍난께라고 그러잖아 속에 특산화물 안고 있어서 아유 한라당 회기가 다 뒤집히면 특산 한게 아닌가 아, 특산 한계 요 사면 뭐요 건강이지 한기고 직기수지 예. 진피는 대로 먹는다 말하자면 한기고 직기소 한기고 직기소 건강 아, 젓갈다리에 그럼 젓갈다리가
찜박질하는 경기하는 선수를 봐는 그 동각 다리 양쪽 다리 아니고 막 달려가지고 1등 예, 뭐, 그 금메달 타고 2등 하면 은메달 타고 3등 하면 이제 말하자면 타마라 그래서 뭐 동메달 따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요것을 동원하면 뭐여 그러니까 그니까 택산 하면 특집책에 제사지거리 장만한 거잘 몰라. 제사지거리를 잘 장만하는데 상대방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음료에서 상효가 특집책이니까 제일 미안 상녀로 조연이 있었던 여성이더니만 이웃집 여성 남산의 놈이 자기 본처하고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여벌로 날 봐주더라. 그럴지게 내가 잘한다 니들 할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소 하자는 대로 응해줘라.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뭔 소리요? 말하자면은 메달이지. 아, 어떤 사람이 어떤 경기 선수가 자기 본처하고 재미를 봤다 하는 거는 동메달을 우선 따야 될거 아니요? 그런 다음에 동메달 따놓고 난 다음에 아이 또 경기를 해가지고 또 3관왕 4관왕 되잖아. 그 다음에는 그 은메달도 따고 또또 동메달 또 금메달 또. 그내 가져갈 임자가 없어서 처연이 있었다는 금메달 입장, 응? 나중 메달 입장이라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 메달 입장인데 그렇게 다른 먼저 메달 따는 놈이 다시 또 와가지고 경기해가지고 내걸 따가 가지고 가는 거지. 나를 가지고 가는 거지. 나 동메달 그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뭐 여기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예, 이런 말씀이 잠깐 좀 쉬었다가 예, 다시 강론한다면 양마추 이간정이란 유황하느니라 이 산천대축 삼효의 말씀이여요. 삼인행적 즉손일인 일인행적 즉득기후상활 일인행 삼적의하라. 좋은 말을 타고 달린다. 어렵더라도 꿋꿋한 자세를 갖는 것이 이름난이라 묘술 합파를 잡아 그러니까 재능과 그 기량과 지혜를 합한 걸 말하는 게 이게 상관패인 말하자면 묘술 합파. 아 생각을 해봐. 요건 토끼가 기가 쫑긋한 토끼 묘 이건 개간 네, 이게 묘술이 합파인 거지. 그러니까 문과 문설주와 문지기와 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꼿꼿한 자 서로 잘 어렵더라도 적합한 자세를 갖고서 서로 합해가지고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롭다. 말 타는데 그렇지 않아. 막 말재주 부리고 막 타고 가는. 한날 한가한 날로 열심히 마몰기 수레몰기를 하여 그 목적한 바를 추진해 가면 이롭다. 그러니까 연습 분량을 늘리는 걸 말하죠. 운동 경기에 경기에 나갈 사람이 연습량 훈련량을 늘리는 걸 말하죠. 이유유황은 주지 목적한 바가 이롭다 하는 건 상품으로 합격하는 뜻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금은동메달 달라 하는 것이다. 3인행 그러니까 경쟁자와 같이 갈게한 사람을 덜어내야만 내가 적합한 딱을 내가 차지할 것이고 혼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성 입장으로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 메달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벗을 얻게 된다. 그 이긴 자가 나를 채워갈 것이다. 상에 말할 이인행 혼자 가는데 셋이면은 두 경쟁자가 둘이 더 붙으면은 뭐 의심내잖아.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여기서 이제 여기 말하자 셋이라는 것이 나까지 일까지 해서 셋이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 둘이서 하나를 떨어내야지. 뭐그 떨어내고 나머지 이긴 자가 나를 찾아가 채워간다. 은메달 동메달 하는 메달을 채워가게 된다. 이런 뜻이지 말하죠. 쉽게 말하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캔 택산 한 개라 특히 체계 아주요. 탄식하 이게 성숙한 여성을 말하는 게 성숙한 몸을 잘 갖춘 거, 잘 성숙한 여성 잘 맞춘 게 금은동 메달 잘 구비된 그런 몸뚱이 육체미를 잘 갖춘 것을 말하는 거래요. 말하 여성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상대가 대칭은 제지처지 미완세 어린 제비 새끼 체육이 둥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새끼하고 반대는 어른 아니야? 성숙된 몸 그러니까 성숙된 여성이지. 뭐 여들리 하는 것 깎이고 탄식하는 것 깎구나. 이럴 게 없다 하는구나. 조진할 배를 가지고 허물은 좀 벗게 호흡을 벗게 될 것이니 해탈할 것이니
좀 창피하리라. 저렇게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게 그렇게 나좀 데려갑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것은 꼴을 보이니까. 그리고 금은동 메달 벌겋고 누르고 부르고 하는 게 얼굴색 푸르락 푸르락 불긋딱 이래가지고 좀 창피스러운 모습을 여성이 이렇게 짓는 거나 같다. 이게 나 비단 몸이 갖고서, 비단 나진 몸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려져 있더라. 야, 메달이 저 임자 없는 임자 있는 나를 찾아가 채워가시오 하는 그런 선수는 이 1등에서 날 채워가시오 하는 상품으로 채워가시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메달이 걸려 있는 모습이더라. 부경식의 상품 전시회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지. 초심에 가야 답이 없다 하면 성우를 성장시키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남녀간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성장할 손자 아니야. 손순할 손자. 이렇게 예하면서 성장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손순할 손자 긴 장목, 손목은 긴 장목은 아니요. 장목은 밑에서 이렇게 배를 몰래면 옥녀가 배를 몰래면 병강세 그 노을조이 쭉 올라서야 발기돼야 될거 아니게 상으로 쭉 벗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말에 오로를 해가지고 자기 본차하고 이미 동메달을 따가지고 은메달인 하나를 따가지고 있어 안 따도 그만 따도 그만인 그런 입장에 건강을 가진 사람 여성 남성이 있는데 이걸 또 따게 하려고 하면은 나를 따게 하려면 이걸 발기시켜야 될거 아니냐. 나를 내가 사공이 되려서 이 몰고 가려면 배에 해당하는 병강세 그 노을조 너 이렇게 노을을 끼운 그 노을 갈때 노을조치라 그래야 노을조 이렇게 하필 남자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 젖 꼭지 일어 나오는 것으로 이게 노을조서 그게 꼿꼿하게 해야지 거기다 끼워서 노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흘리흘리 해가지고 키글잡이가 해가지고 처녀배사공처럼 이렇게 뱃사공이 여성 뱃사공이 몰고 갈거 아니요. 그걸 성장시킬 것이나 밝게 위로 쭉 밝게서 성장시킬 것 이런 상손냐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해설을 잘 해야 돼. 이 상은 코끼리 상자야. 이 손방에 저기 남극에 가면 코끼리가 있잖아. 그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다. 여기 지구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지. 우주 시공 논리책에 다 그런 논리책이 줄여놓은 것이 또이 지구 환경이기도 하고 뭐 그래. 아주 전체 우주로 봐도도 손방이 그렇게 말하자면 코끼리형으로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 그러니까 뭐 아주 틀린 건그 강의는 아니야. 이 강사 강론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한끼고 그 정감을 느끼길 다리 건강으로 한다. 그 쫓는 대로 잡을 것이야. 튕기는 놈은 누가 보고 여성이 지 잘났다 니가 잘났다 누가 지르고 들고 가이 여성을 이 금메달을 내가 튕기는 데는 걸안 잡고 미끌미끌한 반도 잡으려 하면 미끌미끌 자꾸 튕기잖아. 콩 젓갈로 콩 잡으려 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잡히는 대로 먹어라 이게 내가 뭐 만만한 거 동메달 따면 동메달 그걸 잡히는 대로 잡아라. 건강을 띠박질해서 이런 식으로 이 건강을 바라는 게 젓갈다리가 건강하냐 띠박질 할 적엔 선수 상에 말하길 그 건강이 정감을 느끼는 것이는 역시 좋지 못할 것인데 뜻이 쫓는 사람에게 있으니 지피는 바대로 내려먹을 것이 아니라 지피는 바대로 이렇게 잡히는 바대로 이 잡을 집자 아니야 잡을 집자 그래 잡히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만한 대로 그리고 1등 2등 이렇게 잡아서 먹게 잘 잡히는 걸로 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이 그런 논리체계를 뛰어가지고서 은메달 동메달 잡히는 대로 뛰어서 먹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 이 보면 이 상대방에서 보면은 이제 철래무망 주공 깨지면 죽을 힘을 다 했으면 쓰면 이렇게 풍내기 유익한 게 유익한 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을 공고히 하는 걸 말하는 게그다 짓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자면 이게 풍내기 산천대축 철래무망 게 이게 땅을 다지는 거그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다진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서 천자를 보시기 공두 오공룡 그저저 공들이 고하는 대로 쫓으려. 그러면 나라를 옮기는 거, 천국하는 데 이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그 땅을 다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입지적으로. 그래서 그 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을, 그래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게 하고 대축계에 공고히 한다는 뜻하고 그런 논리체계로 상대방에서 보이는 게 공고히 다지면 다양적 이렇게 뒤잡혀 보면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따는 그 입장으로 되는 선수로도 보인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게 이제 그 택산 한개 안한 박상으로 이렇게 이제 푸른 거 아니야 산천대 산택송계를
아는 박상은 터지 제께를 불고 여기 사 터지 제께 여기 사천대초 하초 어디가 하늘거리 하늘거리 후를 날아가 영혼이 날아 올라가려면 뭐요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여 내 날듯이 사공리에 장역이 그 제제철이 미안상냐를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신기막적한 이야기를 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잠깐 좀 쉬었다 입이 좀 말려니 아 이게 택지 책계여 개요이 무구 비부원영정 예망하나니 여 입장에선 그렇게 이제 이 폐백으로 여기는 거지 아랫놈 여기 혼주가 돼서 아랫놈 여기 자 아랫 때 애들 장계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데 이 혼주가 되어 있는 입장을 말하는 게 모이는 자리 모이는 자리니까 둥지지 집이지 집 집주인 가장 아 둥지 가장이 있어야지 그 가장이 둥지 역할을 하는 거야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그 집에서 그래 거기를 모여 들어가지고 새끼 자식 기르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전부 다들 가설을 거느리고 그리고 모이는 둥지지 모이는 둥지니 탈이 없더라 탈이 없더라 광주리에 포로 된 것이 크게 길이 좋다 하면 곱다 하면 가졌던 후에도 도망가라 두령낭도 이제 여기서 이제 광채가 없지 않은 거 요가 대길 대길이야 무구를 하는 요가 광채로운 거지 신혼 자리가 근데 크게 길해야면 좋던 거지 안 그러면 그렇게 남의 걸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뭐 있어 이거 외비지를 돌아가서 화천대의 속상 이글거리는 태양이 되는 거 아닌가 이지적으로 여기는 광채롭지 않는 자리다 빛나지 않는 자리지 요가 빛나는 자리지 그러니까 사요가 그게 무동지 둥지 위에 뭐가 있어 상요게 제제철에 째제거리는 노란색 주둥이 같은 제비 새끼다 이런 말씀이 경부로 돌아가는 거 아 이치적으로 이제 이게 그렇잖아 경부 이렇게 제비의 이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사시적으로 부자를 아 부, 아니 부자를 놓으면 제비 노란 주둥이 마른 모에다가 제비 어미 간일자로 이렇게 날파리 잡아가지고 곤충 잡아가지고 날개도 짓는데 쪽으로 꽁지 쪽으로부터 먼저 비기는 그 형국 아니냐 아니야 이런 말씀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제제철에 무구라 달이 없다 째적거리면 그런 방향으로 해탈 허물을 한다 제제철이 미안상냐 여기서 뭘 불러하니 미안상냐 편치 못하다 아, 어머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어머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요 어머님 아버지 우리 미기 살리느라고 죄송한데 그게 이제 요게 조화가 뭔 말인데 요게 뭘 가리니 왜 제비라 할까 여기 이제 원래 할머니도 되고는 거 그저 저기 애들 축에 못 들어가가지고 혼자 남아가지고 지질거리고 우는 걸 이제 아들놈 입장에서 혼주 입장에서 달래도 우린 폐백이나 먹고 즐깁시다 한다는 뜻이거든 노파 입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저 하늘나라 영혼 갔다고 하천지구 어로 저기 바나 아나팍상의 하천지구 아니여 형하네 아 형이야 어디가 하늘거리인가 하는 거 어디가 하늘거리 형통하나니까 하늘로 장애를 할머니가 할아버지 굴을 날아갔다고 그래서 혼자 남아서 애들 젊은 축에도 못 들고 찌질거리고 우는 걸 아들놈이 달려준다는 입장이 노파로부터 보기도 하고 제비둥지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어린 새끼 아래서 부화된 노란 주둥이 가진 제비새끼로도 보기도 한다 그게 미안상이야라 이게 그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하는 미기살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뜻인데 요거 파자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요 안일미자를 가스로 계집여차를 가스로 놓는 것으로 한다. 아, 그 전복자 한 가지 일자 아니 한 일자 한 가지로 점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애절 고래적 그 말하자면 조상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양미자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로로미 하는 미 양미의 양 양양자를 보면 제비강자 아니요? 계집강자 계집강자로 한 가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비강 제비지 이게 요걸 이 계집여자 후에 양양자 하면 성강 계집강 여성이란 강 제비강 그런다 이 말이요 제비 아, 날아다니는 제비강 그 제비강은 왜 강원의 후에 후지기 어머니가 아 발을 후이가 저 시발 시창 주나라를 세우는 시창의 조상 후지의 어머니가 강원인데 강원이 그렇게 큰 거인의 발작을 쫓아가서 땅이 진동하는 현상을 겪어서 해임을 해서 말하자면은 후직을 낳고 그 후의 자손이 시창이 돼가 소백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 강은 이제 제 나라 그 강상 강자 강태공 여망 말이야
아, 태국여왕 이거 염제 신농씨 후예로서 그다 같은 그 거기서 도온 거예요. 그 제비강자 그왜 제비강자는 그런데 이게 제비강자 후직은 말하자면 그래 큰 거인의 발작을 쫓아가가지고서 후직을 낳게 됐는데 강원이 제비강자 언덕원자 쓰는 거 근데 그것과 같이 한 가지로 복수하는 자연아니라 그게 누구요? 그 조상들 성탕의 조상 성탕은 자이요 이름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찾아서 쭉 봤지만 그 조상 제곡인데 아비가 그 부인이 유융씨의 딸 간적이 제비알을 먹고 목욕하러 나갔다가 셋이 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제비가 알을 똑 떨어뜨려서 그걸 집어먹고서 해임을 한게 바로 부설이다. 설이다. 여기 설. 아, 설이 사손이 바로 성탕이다. 여기 그와 같이 한 가지로 점치는 자이다. 이러다 이게 제비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재알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래. 이걸 미안상냐를 이렇게 풀어드린 게 이게 미안상냐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제비와 같이 점치는 제비강자, 계집강자, 강원, 후직의 어머니, 강원을 상징하는 그런 거와 한 가지로 점치는 유융씨의 딸 간적이 제비알을 먹고 말하자면 설을 낳아서 성탕의 조상이 되었다. 이러니까 그와 같이 한 가지로 점치는 자이다. 그러니까 제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한참 동안 이 문헌을 조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여기 좀 복잡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은나라 성왕 성탕은 자 성은 자요 이름은 자이다 그 자이 조상은 설은 부설이라 그랬어. 그냥 개요 그냥 개로 하고 설이라 읽어 제고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유융씨라고 요랑캐 융자요. 그러니까 딸 간적이었다. 간적은 어느 날세 명의 친구가 가서 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날로 알을 떨어뜨려 그걸 뭐 무슨 그 먹었다. 그냥 깨 먹었는지 그냥 꿀꺽 삼켰는지 그래서 알을 낳은 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설이었다. 그런데 그 설이 말하자면 성탕의 조상이다. 이런 논리 체계를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뭐냐 하면, 난생설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알리냐, 박혁거세나 박에 태어났다든, 뭐, 고의가 동명성왕이니 다 아래서 태어난 그 난생설화. 그 난생설화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그 미안상냐가 그런 취지를 또한 갖고 있다. 이게 제비다. 이게 아래서 태어난 제비를 상징하는 그런 조상과 한 가지로 볼수 있는 제비강자이다 이런 뜻이야. 강상 오히려 상자 쓰는 강상 강태공 제 나라를 세운 강태공 염제 신농씨 자리 그강 강씨를 왜 강씨 강가에 살았다 그래 강씨라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도 풀기도 그래 여러 가지 그이 전설 구전되는 전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찾아보니까 염제 신농씨 후예라 그러기도 불을 다 처음 왜 염제 불을 처음으로 다뤘다 해서 염제 신농씨를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가지고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안상냐라 하는 뜻은 신기막식하게도 가만히 훑어본다면 제비강자를 이루는데 제비강자는 바로 이렇게 후직의 어머니 강원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런 난생설화에 해당하는 그런 한 가지를 복수할 수 있는 설의 어머니 유융씨 딸 간적을 상징하는 뜻이다 말해 제비로 알을 먹었다는 뜻이다 제비 둥지 위에 있는 모습이더라 제비를 상징하는 뜻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조리 있게 지금 강사 강론을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런 뜻으로 불린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 달하고 앞으로 오는
이제 정월 초하루 달하고 정월 달하고 이 저기 경기가 이런 동계 올림픽이 일어날 달하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런 논리가 있다. 이게 산천대축 산택손께가 또 산천대축 산화본께 이런 논리가 그런 식으로 풀린다. 무술이 화요 무술 인술 여기서 묘술 합파 이게 여기 복잡해 이 논리책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육각으로 여기 명리책에 또 풀면 한참 생각해서 풀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미완상냐에 대하여서 강론하고자 해서 강론 드렸던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